국내 보험사는 대출 채권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잠재적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 가계대출에서 다중채무자, 저신용 등급층, 저소득층 등 취약체주의 비중이 낮지 않으며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. 이는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경제 금융 환경이 좋지 않을 땐 연쇄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기업 대출 측면에서 보험사는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가 은행 다음으로 크지만 연체율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PF 대출 형태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다만 비수도권 지역 및 아파트 회사 업장의 비중이 낮지 않으며 별도의 대출 한도 규제가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. 보험사는 대출 채권 부실 및 손실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본총액 대비 부실 채권 비율이 0.5% 수준으로 다른 제2금융업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경우 대출 채권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고정 이하 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100%를 하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대내외 경제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보험사 대출 채권의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보험사의 대출 채권 건전성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사 및 감독당국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.